매일 아침 일터로 출근하는 남자. 그는 누구인가? 그의 손에는 언제나 그의 노력들이 기록된 메모장이 들려있다. 그가 걸어온 40년 동안 그의 노력에 귀 기울이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0년 후, 바로 지금,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인류는 다시 한번 세균과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의 표정에서 멀고 먼 여정의 고달픈 외길 인생이 보여집니다. 그가 바라보는 이 기계와 장치. 그에게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영화 같은 외길 인생을 보기 위해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그가 자란 환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 제가 그 국민학교 4, 5학년 경이었는데요. 그 방과 후에 그 산에서 나무 한짐을 해다 놓고 항상 그 우리 친구들은 그 저수지에서 썰매를 타고 놀았어요. 저는 이제 덩치가 적어서 덩치 큰 아이들하고 썰매 싸움을 하면 항상 불리했었는데 저는 항상 이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썰매를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는 엔지니어의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 시골에서 나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난방을 한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할 때 항상 나무로 불을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시로 나간 그는 전기 분야의 개발자가 되어 에너지를 계속 연구해 나갔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계속 위협이 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해 줄 물. 그는 오래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이 닥칠 거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과연 어떤 물이길래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미래를 예견한 그는 전해수와 기기를 발명해서 세상에 내놓았으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위협이 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계속 경고해왔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또 좌절하며 수많은 세월을 고독과 싸우면서 시련을 이겨내며 계속 연구해왔습니다. 그의 예견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전보다도 더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입니다. 5월 현재까지 세계 185개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으며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몇천리길을 걸어 고향에 돌아가는 끊임없는 인파 모두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 서순기 대표는 늘 연구하고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우리와 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소독 방역에 대해서 중요성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뭐 손잡이건 휴대폰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을 쓰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지 못했지만 이번에 보시면 노래방이라든지 PC방 이런 것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매우 쉽게 감염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이러한 물질들에 대해서는 항상 수시로 방역, 소독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류애를 향한 그의 노력은 드디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해가 없고 살균력이 높은 기적의 물 전해수 나우크린.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부 바이러스 기운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적의 물. 이제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관심이 없는 곳에서 주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그는 저의 부족한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7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어도 자만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고향 섬에서 푸른 바다와 소금과 나무를 보며 인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던 그의 꿈대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제가 19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집인데요. 지금 수십 년 만에 오니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되었네요.